저희 캠팍스에서는 한 번도 공개해 본 적이 없는 영상일 텐데요. 자, 매력 포인트 찾으러 갈게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바닥만 작업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바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와 같이 보시는 이곳은요, 4층에 튜닝을 하는 공간입니다. 멋진 삼각별의 GT43 보이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25대까지 오늘부터 캠박스 자동차의 모든 튜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 무려 국토부에서 인정한 자동차 튜닝 전문회사. 자동차 판매부터 일반 수리, 보증 수리, 보험까지 모두 가능한 곳.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박스의 라겸입니다. 오늘 캠박스 팀은 전라남도 광주에 찾아왔습니다. 자동차 튜닝 전문회사 기아오토큐 남광주 서비스에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작부터 튜닝은 물론 일반 수리부터 보증 수리까지 모두 한 번에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전남 광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기아오토큐 남광주 서비스 센터 소개부터요, 카니발 튜닝 브랜드 벵가드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대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매력 포인트 찾아볼까요? 자, 매력 포인트 찾으러 갈게요. 따라오세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판매부터 수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거. 기아오토큐 남광주 서비스는 국토부에서 인증한 자동차 제작 및 튜닝 전문회사입니다. 하이리무진 구조 변경부터 정말 많은 작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일단 제가 웬만하면 외워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아서 잠깐 컨닝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실내 가죽 트리밍 일단 가능하고요. 헤드라인, 샤무드 및 가죽 퀼팅 시공도 가능하시고 4세대 카니발 전용 우드 플로어도 가능합니다. 엄살이 아니라 이 외에도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담당자분을 모셔서요, 디테일한 내용들 전달해드릴게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커스터마이징 제작이 가능합니다. 하이루프만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하이루프만, 2열 의전 시트만 필요하시면 이렇게 의전 시트만, 이렇게 바닥만 작업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바닥도 가능합니다. 이 고급스러운 도어 트리밍 보이십니까? 어때요? 물론 이것만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거 콕콕콕 집어서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보시는 이곳은요, 4층에 튜닝을 하는 공간입니다. 자, 어때요? 한눈에 보기만 해도 입이 떡 하고 벌어지는 사이즈죠? 제가 곧 안내해드릴 건데요, 카니발 브랜드인 벵가드도 이곳 4층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멋진 삼각별의 GT43 보이십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차량의 보호필름을 제작하기 위해서 3D로 외관을 디자인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3층으로 한번 이동해볼 건데요, 따라오세요. 3층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리프트가 몇 대예요? 그냥 건물 전체 사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역시나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 수리를 하고 있고요. 엔진 수리를 하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미션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25대까지 수리 진행이 가능한 이곳입니다. 제가 이제 2층으로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2층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2층으로 가겠습니다. 팔로미. 제가 오프닝에서 일반 수리, 보증 수리가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2층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20대까지 수리가 가능한데요, 2층, 3층, 4층 어디 하나 차가 빈 곳이 없이 꽉꽉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시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이 압도적인 사이즈. 광주 전남 최대 규모의 서비스 센터, 이제 아시겠죠? 저희 캠팍스에서는 한 번도 공개해 본 적이 없는 영상일 텐데요, 여기서는 도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장을 진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튜닝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투톤이든 원톤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바로 이곳은 어디? 기아오토큐 남광주 서비스입니다. 친구 왜 이렇게 옷을 헐떡 벗었을까요? 어디가 아픈 걸까요? 이 친구는 뒤에가 홀라당 다 벗겨졌습니다. 이 친구는 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런 일반 수리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1층으로 가던 중에 저를 너무 놀래킨 장면이 있는데 이거 보실래요? 보통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수리가 가능할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3D 계측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셔도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곳의 부장님을 모시고 디테일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지금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혹시 이제 인사 한번 네.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제가 둘러봤는데 네. 높이도 높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희 남광주 기아 서비스, 오토큐 서비스는 네.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송화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구 쪽에서 기아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업체입니다. 1층에 지금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곳에서는 네.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까요? 이쪽에서는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차 이제 고장 수리에 대한 접수 그리고 고객 대기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객 대기실이나 이제 민원 접수하는데 이제 가면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네. 조금만 사람이 들어도 사실 답답하고 약간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되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고객님의 휴식 공간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제 건물 지으면서부터. 제가 앞에도 설명은 해드렸지만 여기서는 지금 차량 판매, 차량 구매부터 뭐 일반 수리, 뭐 튜닝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아 남광주 오토큐 자회사의 SN 모터스라는 회사에서 국토부 인증을 받아서 하이리무진 기아 카니발을 가지고 하이리무진에 관련된 모든 특장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차량 판매도 가능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신차 판매를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고객 수리 AS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1층에 가봤는데 그냥 망가제 정도가 아니라 네. 제 기준에서는 원래는 폐차급 약간 그런 차들도 다 원상복구 수리가 가능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기아 남광주 서비스 오토큐에서는 3D 계측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장비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사고 수리를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좀 충격이었어요. 네. 네, 진짜. 그럼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주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계가 좀 어려운 건가요? 이제 데려오는 게? 네, 3D 계측기라 해서 차를 지구에 올려놓고 차 상하점, 상사점, 상하점을 잡은 다음에 거기를 치수를 재서 차를 스캔을 떠요. 그래가지고 차가 망가진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죠. 최첨단이네요. 네. 아까 수리하는 공간에서 보니까 하부 관련된 수리 같은 것도 하는 것 네. 같은데 이게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 되는 걸까요? 하부 수리는 별도로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애프터마켓 튜닝 용품입니다. 이게 서스펜션 개조 상품을 저희가 올려놓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고 3 전용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만도에서 나온 전자 쇼바입니다. 확실히 이게 사이즈가 나오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타이어부터 해서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어서 약간 박물관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 살펴본 거 보니까 일반 수리부터 보증 수리 그다음 보험까지 전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다 됩니다. 차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든지 오시면은 뭐든지 다 해드립니다. 여기 이름이 기아 오토큐 이제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기아 차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수입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다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벤츠 그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기아 차를 네. 타고 있긴 한데 기아 보통 이게 서비스 센터 가면 이 휠 같은 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남광주 서비스 기아 오토큐 같은 네. 경우는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 휠까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오, 멋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카니발 튜닝도 가능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자회사인 SM 모터스에서 카니발 특장 그리고 구조 변경 그다음에 의전 튜닝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됩니다. 그럼 그 카니발 튜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니발만 네.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향후 뭐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현재는 카니발 우선으로 하고 있고 네. 추후에 네. 내가 꼭 계속 갖고 다니고 싶은 차 뭔가 오래된 차들 있고, 네 그러죠. 그 차들을 저희 남광주 서비스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리스토어 개념의 형식의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거 좋네요. 왠지 네. 이 차를 이렇게 네, 평생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회사가 워낙 커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 여쭤봐가지고 보여주신 네. 곳이 여기인데 네. 여기 거의 호텔급 헬스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최신 장비로
저희 대표님께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히 직원 복지가 좋으면 이 직원분들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네. 확실히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네, 그래서 만족도가 좀 더 좋으실까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옥상 공간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네. 제가 생각한 그런 옥상이 아니라 진짜 넓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옥상에는 사고 수리 차들하고 직원들 차들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중간 답답하면 여기 올라와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다. 수리하고 있는 차도 보고 네. 전체적으로 회사를 보니까 광주 전남에서 그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질문이긴 한데 워낙 차가 많아서 갑자기 문득 든 궁금증이 하루에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차가 입고되는 거예요? 저희 남광주 서비스 기아 오토큐에는 네. 보험 수리하고 네. 보증 수리 그리고 일반 수리가 해서 보통 하루에 한 100여 대에서 120대 사이 와. 100에서 120대 사이가 입고됩니다. 진짜 많네요. 네. 제가 이제 부장님이 콜을 해주신 덕에 네. 기아오토큐 이 전남 광주 서비스 센터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카니발 튜닝도 이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카니발 튜닝은 제가 곧 안내해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라겸이었고요. 네, 부장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희 캠박스에서는 한 번도 공개해본 적이 없는 영상일 텐데요. 자, 매력 포인트 찾으러 갈게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바닥만 작업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바닥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만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와 같이 보시는 이곳은요 4층에 튜닝을 하는 공간입니다. 멋진 삼각별의 GT43 보이십니까? 오늘부터 캠박스